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시는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500만원대 가성비 넘치게 탈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입니다. 바로 알페온 EL 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알페온 차량이라고 하면 금액 가성비도 너무나 좋지만 차량 가성비가 더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도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5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페온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9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7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생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엔다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머스함의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명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알페온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500만원대 국산 대형 승차감 좋고 옵션까지 좋은 이 차량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을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걸절 없으며 시주행거리 77,53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과 우드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이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전자시퍼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룸미러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페온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9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7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펜다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금액, 차량 가성비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5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알페온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